아무튼 농가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자, 보조자료 30페이지를 열어놓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그 우활가라는 작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봉산곡이라는 작품을 배웠지. 그리고 이 농가 원령거까지가 수능특강 적용학습에서의 뭐랄까 고전시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 뽑으라면, 세 개 뽑으라면 여기야. 오케이, 그래서 심도 깊게 정리를 해볼 거고, 선생님의 이번 목표는 농가 원령가가 겁내 길어. 원래 작품 전체가 지금 여러분들 30페이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이 총 13장 1036구야. 오케이, 겁나게 길죠. 근데 이 모든 지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총 3개의 챕터만 골라서 뽑아가지고 샘플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기본 지식 좀 쌓고 나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제목이 농가의 원령가잖아. 농가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는 뭐가 다 배경으로 나타날 것이다? 농촌에서의 생활상이 배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원령체라고 부르죠. 원령가에서 원령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달거리체라고도 부르는데, 1월, 2월, 3월별로, 월별로 노래가 이어지는 형식일 때 우리는 그걸 원령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가장 대표적인 원령체는 당연히 동동 정도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특징 자체는 어려울 게 아니니까 요걸 좀 잡아놓으시는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번 수능 특강에서 포커스를 잡고 있는 지점을 좀 깊이 있게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작품이 농촌에서의 생활상을 월별로 읊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가자. 이 작품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해.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걸 편의상 뭐 1번 이렇게 쓰자. 작품이 한 달이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절기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은 무슨 절기 무슨 절기가 있어 하면서 시와 관련된 세시를 알려주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 한국의 절기는 몇 절기? 24절기잖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총 12달이 있으니까 한 달에 두 개씩의 절기가 있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절기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정경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그 절기에 맞는 풍경을 살짝 읊어줘. 근데 이거는 월별로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쓰고요. 두 번째, 그 달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해야 되는 농산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 그래서 1월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또 3월도 생각해볼까? 3월 달이 되면 이제 모내기도 해야 될 것이고 할 일이 되게 많고 바쁘겠죠? 그런 일들에 정한 정보들 쭉 읊어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 달의 세시 풍속과 관련된 부분들을 쫙 보여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일단 지배하려면 저 구조 자체는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달을 보더라도 이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야. 그런데 조심하실 건 주의.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위험해.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 선생님이 잠시 후에 몇 가지 문제도 일부러 풀 거 같이 들고 왔거든요. 이 챕터에서, 이 농가 원령가의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흔한 실수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줬지? 각 월별로 절기 소개하고 농산일 소개하고 세시풍속 설명하는 식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근데 선지에 항상 우리는 문제가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였잖아. 근데 거기에 이게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있다라고 넘겨짓지 마실 것을 조심해 주길 주문해 드립니다. 조심하시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한 달 한 달씩 살펴볼 텐데, 우리는 오늘 정월령, 그러니까 1월 파트, 그 다음에 7월령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12월령까지 총 3개의 챕터를 볼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보조자료를 먼저 열어봅시다. 아, 그리고 그 얘기 빼먹었네요. 지금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요? 정학유. 혹시 아시는 분은 없겠지? 정약용 알죠?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럼 이 작품이 조선 후기에 지어졌다는 사실은 감이 잡히시죠?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작품이 단순하게 농촌 생활상을 아 이거 좋아라 하면서 이쁘게 그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어떤 의도가 너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자, 정월령부터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정월령은 당연히 1월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38페이지 아니지 18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봐봐. 정월은 맹춘이라 라고 하면 시작하죠. 맹춘. 여러분들 맹아라는 표현 알고 있잖아. 뭔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춘, 봄의 시작인데요. 정월은 맹춘에 해당하는 계절이라 무슨 무슨 절기가 있다고? 입춘, 우수절기로다. 요때 입춘, 봄이 오는 절기와 우수, 비가 내리는 절기가 있어. 뭐예요? 절기 소개. 항상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을 이어가죠. 산중 간학의 빙설은 남았으나 평교 광야의 운물이 변하도다. 운물이 변하도다 하면서 정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계절은 대략적으로 한 2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력 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대 기준으로는 지금 조선시대의 기준은 달력은 기본적으로 음력이었으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월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2월, 우리 현대 기준으로는 평교, 광야에,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 운물이 변하고 있어. 어떻게 변했냐면 아직 설은, 빙, 얼음과 설, 눈은 남아있지만 슬슬 녹아가는 추세. 온 세상이 흰눈으로 덮였던 겨울은 끝나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정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중요. 어와 우리 성상, 애민 중농하오시니. 자, 그래서 파란 펜을 쓸게. 우리 성상께서 애민 중농을 하신대. 성상 무슨 뜻이야? 성스러운 윗분이니까 당연히 임금을 말하는 거고, 애민 중농이라고 하는 건 애민,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중농, 농사의 중흥을, 그치? 농사의 힘을 기울이신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 농자, 천하, 지, 대본 같은 말로 쓰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세상의 근간은 농업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종종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절구절마다 섞여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농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란다? 이런 얘기 하다가 농업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지배층의 의식이 이 안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농촌의 생활성을 말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농촌 농부를 좋아하셔라고 말하는 거는 이상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구절이다. 그 의도는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야. 자, 그런 일이라서 간측하신. 자, 중간중간 뭐 당연한 거지만 참고. 어휘 조심하자. 이런 뜬금없이 어휘 잘못 읽어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간측하다. 왠지 느낌이 간하면은 간신배 같고, 그치?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간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니다, 그쵸? 간하는 신하고 간한다는 건 올바른, 자신이 믿는 바를 똑바로 말하는 사람을 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간측하다도 무조건 뭔가 느낌이, 아, 뭔가 좀 간악하고 나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절대 그 뜻 아니야. 간측하다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 간절하고 지성스러우시다. 그치? 조심하시고. 권농 윤음, 그렇지? 권농, 농사를 권하는 윤음, 임금님의 목소리. 참고로 임금님이 허락하는 걸 뭐라고 불러? 윤어하소서 하면 돼, 윤어. 그렇죠? 요새는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윤음입니다. 윤음의 방곡을 방곡에 반포하니, 그렇죠? 권농이야.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여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농자 천하의 부촌 지대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권농하고 있는 거죠. 농사를 권하니, 그래서 슬프다 농부들아. 농부한테 갑자기 왜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무지한들, 아무리 배운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 몸 이에 고사하고 성의를 어기소냐. 내 몸에 이해관계를 제쳐놓고라도 성의, 성스러운 것들. 그럼 성스러운 게 누구라니까? 임금이잖아. 임금의 뜻을 물리쳐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물리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당연히 서리법으로 강조하는 거다. 그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농가 원령가. 그치? 오케이. 자, 요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 좀 잡아 놓으시고요. 계속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산전수답 상반하게 힘대로 하오리라. 자, 요기도 조심해. 보통 우리가 상반이라고 하는 거 현대사회에서 현대 뭐냐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상반되다, 그러니까 뭐 서로 반대되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텐데 여기서 상반되는 건 균등하게 나눈다는 뜻이야. 오케이? 산전, 산에 있는 밭과 수답, 물들인 논. 이렇게 논과 밭에서 할 일을 잘 균형 있게 나눠서 힘껏 하라는 얘기죠. 됐냐? 해석 조심. 1년 풍요는 측량하지 못하여도, 1년 동안의 풍요와 흉년은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나니. 그렇죠? 천재는 천재, 하늘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뭐 가뭄, 뭐 태풍, 흉잡, 메뚜기 때 출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텐데. 그런 거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각기 권면하여 게을리 구지 마라. 권면하면서 게을리 굴지 마라. 이 작품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 포인트. 지금 여기 보이는 뭐뭐 하지 마라 라든지 뭐뭐 하지 마소와 같은 금지를 뜻하는 명령의 어미들을 많이 쓰는 편이야. 자, 명령의 어미를 쓴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강렬한 어떤 의지적 어조를 보인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 농민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일러주기 위한 훈계. 계도, 교훈 이런 목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잡아주자고요. 오케이. 뭐 하지 말라,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속합니다. 1년지계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하라. 한자라서 좀 괜찮긴 하네요. 1년지계는 제춘이라. 1년 동안의 모든 계책, 1년 동안의 모든 결과물은 다 어디가 달린 거야? 제춘, 봄에 달린 거야. 즉, 1년 농사는 봄에 세팅을 하는 순간부터 다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범사를 미리미리 하라. 모든 일들을 미리 하래. 봄에 만일 실시하면, 봐봐, 이것도 맞죠.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죠? 실시하는 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행동에 나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실시가 봄에 실, 잃어버리다, 시, 시간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종년일이 낭패되네. 종년, 이제 끝날 때쯤, 한 해가 마무리 때쯤 되네. 낭패를 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근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농기를 다스리고요. 농사할 때 쓰는 기구들이겠지? 그러니까 호미, 뭐, 낫, 그 다음에 도리깨 이런 것들 잘 챙겨놓고요. 도리깨는 좀 이른가? 뭐, 아무튼. 그리고, 농우를 잘 살펴 먹여서, 소를 살펴 먹이라는 얘기죠. 재걸음 재워놓고요. 걸음 같은 거 준비 잘 해놓고, 일변으로, 한편으로는 잘 실어내어서, 맥전에 오줌치기 세전보다 힘쌓아서. 자, 맥전이라고 하는 건 보리밭이라는 얘기겠죠. 보리가 언제 심는 거라고? 가을 들판에 추수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자라서 봄에 먹잖아요. 지금 1월이니까 한참 보리가 자라고 있을 때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보리밭에도 적당하게 걸음을 잘 주면서 관리를 해라 라고 할 일을 이뤄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무슨 일입니까? 어느샌가 농사일로 넘어와 있죠? 오케이. 처음에 절기 소개한 다음에 농산일 들어가고 이게 끝나면 아마 대지풍속 얘기가 나올 거야. 계속 따라가 봐. 그러면서 늙으니 근력없고 힘든 일은 못하여도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농산일은 대부분 힘쓰는 젊은이들이 많이 하겠지만 늙은이들 역시,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작품의 중간중간에 늙은이나 혹은 부녀자들의 할 일을 일러주는 장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는 늙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늙은 사람은 근력이 없고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역구 밤이면 새끼꼬와 때미쳐 집이우면 큰 것임 널리로다. 여기서 잇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새끼를 꼬는 건 뭔지는 알지. 이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장인들 하시는 분들 보면 장난 아니야. 온몸을 쓰죠. 새끼 꼬기를 어떻게 하는 거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푸라기들을 모아서 쫙 꼬아놓은 게 새끼 줄이잖아. 그쵸? 그럼 그 새끼 줄을 어떻게 만드냐면 발가락 사이에 꼽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엉켜있으니까 그 엉켜있는 걸 발가락 틈으로 이렇게 쭉쭉 뽑아내는 거야. 그럼 이제 한 줄로 나오겠지? 그럼 그 한 줄 나온 걸 쓱 몸을 틀면 얘가 쓱 빨려 나오면서 비틀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야 꼬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발가락을 다 사용해서 온몸으로 밧줄을 만드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든 밧줄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옛날엔 초가집이었잖아요. 그죠? 초가집은 당연히 지푸라기를 얹어서 지붕으로 썼는데 냅두면 바람에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간중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당하게 끈으로 이어서 못 날아가게 묶어 놓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두면 나중에 큰 근심을 덜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셋이 풍속 넘어갈 겁니다. 보세요. 실과 나무 보긋 깎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실과 나무는 무슨 나무겠니? 실과를 뒤집어봐? 과실나무잖아. 그럼 과실이니까 사과, 배, 나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실과 나무의 가지를 껍질을 살짝 뜯어내고 겉껍질을 뜯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가지 사이에 돌도 끼운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미신 같은 거겠죠. 오케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데 정조, 설날, 미명시 아직 밝기 전에 시험조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래야 이래라 그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사료로서의 역사적 자료란 뜻이야.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는 부분이지. 아, 옛날에는 이런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서 미래에 많은 것들이 열리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문화사적 자료겠죠? 오우. 자료를 안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돌 끼워놓고 그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래요.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 말하여라. 아, 밑하여라. 소국주 막걸리죠? 국이니까 밑 걸러서 삼춘 백화시 앞으로 봄이 올 텐데 백화 모든 꽃들이 피어난 때쯤에 화전 일취하여 보자. 그치? 그때 화전에다가 그치? 야 전에다가 막걸리잖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꽃 전에다가 막걸리 해가지고 한잔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마실 생각하자. 준비 미리 해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술이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계속 갑니다. 달을 보아서 수안을 안다 하니 하면서 얘기가 다시 시작됐어요. 상원이라고 하는 건 대본 달을 말하는 겁니다. 수, 물이고요. 한, 가뭄이죠. 그럼 물이 너무 많은 건 수해. 그리고 가뭄, 한은 물이 너무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건 재해를 말하는 걸 거야. 재해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농의 직업이라 대강 짐작하니 오케이. 우리는 미리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조의 세배함은 돈후한 풍속이라 우리는 정조, 연초에 세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터운 인연 같은 오래된 풍속이야. 그래서 참고로 지금도 하잖아. 여러분 설날 세뱃돈 수고하러 다니잖아. 올해는 좀 하기 힘들었겠지만 내년에 멋들어지게 하러 다니세요. 오케이? 자, 아무튼 도난 풍속인데요. 새 이복을 떨쳐입고 친척 인린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노소 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자 다음 구절 중요 체크해. 와삭버섯 울긋불긋. 독특한 장면이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이거 조선 전기나 중기 가사에선 안 보이던 독특한 특징입니다. 뭘 썼거든요. 지금 음성 상징어. 아이 물론 음성 상징어를 썼으니까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장면에서 특히 이제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에 우리말의 사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야. 자, 물색이 변화한다. 온 여러 가지 사물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왜? 그 전까지는 눈에 덮여 있었으니까. 산의 아이는 연 뛰고 놀고요. 계집 아이들은 널 뛰고 놀고요. 크, 뭐 연 날리기, 널 뛰기. 연날리기는 야 얘들아 널뛰기 혹시 직접 뭐 체험으로 진짜 해본 적 있냐? TV로 보는 거 말고 아예 안 하? 해봤어? 어디서 했어? 민속촌에서. 그럼 제법 높이 뛰지 않더냐? 그렇게까지 높이 뛰진 않았어? 그 선생님의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답사 갔을 때 이런 민속 문화 체험도 하고 전승자분들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강강술래 전수자분들 찾아갔던 거. 그럼 그분들이 이제 널뛰는 것도 좀 보여주셨는데 일단 널뛰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하기랑 좀 달라요. 이게 땅이면 이렇게 널을 준비해놓고 널이 또 겁내 길어. 겁내 긴데다가 이게 사람 사이즈가 요만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까지 뛰냐면 이 정도 너무 오버다. 이거 너무 오버고 진짜 이 정도는 뛰어. 이 말이 쉽지 보통 높이는 아니다. 그죠? 한 대충 아파트 2, 3층 정도로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까지 저렇게 뛰나 하면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못 뛰거든?
그래서 널뛰기를 할 때 옆에 보조자로 두 명 있어요. 그럼 이 두 명은 떨어질까봐 받쳐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멀리 띄워주기 위한 용도인데, 자, 이렇게 떴던 사람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겠지. 그럼 내려오면 참고로 널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발이 닿는 순간 몸을 싹 굽혀. 무릎을 굽혀야 추진력이 생기잖아. 무릎을 굽히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받쳐. 손을 받쳤다가 이 사람이 떨어졌지? 그럼 받쳤다가 올라갈 때 이 사람은 몸으로 점프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위로 밀어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올리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밀어버리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바로 올려줘야 돼. 이렇게 쑥 올려주면 붕 떠요. 그럼 이쪽에서는 또 내려오고 또 붕 뜨고. 야, 해보자고 하는데 난 못하겠더라.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해봤는데 선생님 대신에 뭘 해봤냐면 강강술래를 해봤어요. 겁내 재밌어. 나중에 꼭 기회되면 해봐. 아무튼 또 이게 전승하는 그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강술래도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어떻게 되냐면 넓은 장소에 기둥 하나가 서 있어. 그리고 기둥에는 흰색 끈, 노란 끈, 빨간 끈, 파란 끈 같은 것들이 쫙 연결돼 있고 전수자들이 여기서 일단은 얍 하고 이제 허리띠처럼 이걸 둘러요. 둘러.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돌아. 근데 박자가 겁내 느려. 강강술래 하면서 강강술 이런 박자로 움직여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멀리서 보면 있잖아. 이 끈들이 위에서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으로 되게 예쁘게 움직여. 그냥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감기는 게 아니야. 강강술래 할 때 큰 원과 작은 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거 기술자들의 일이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체인지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체인지하게 돼,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다시 체인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가 빼빼 꼬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이런 식으로 꼬일 거 아니야. 삐삐삐삐 꼬여. 그리고 꼬이면 그 다음에는 줄이 요만큼 짧아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줄의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돌 때 박자가 빨라지겠지. 그럼 여기까지 꼬이고 여기까지 꼬이고 여기까지 꼬이면 여기 왔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거의 랩 수준이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면서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박자 맞추는 것도 힘들어 죽어. 그래서 나 딱 끝나고 나면 여기 예쁘게 매듭이 생긴다. 진짜 감. 그때는 무슨 영상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닐 생각을 안 하던 시대라서 핸드폰은 있지만 너무 구려가지고 아 이걸 남겨놨어야 되는데 싶은데 아무튼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전수하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강강술래가 그냥 빙빙 도는 것만은 아니다. 갑자기 강강술래 얘기를 했지만 널뛰기 잠깐 딴 데로 새서 미안해. 자 널뛰기 이런 놀이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즐겼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 나중에 꼭 해봐. 기회되면. 혼자서는 못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 갔을 때. 자 그리고 이렇게 윷놀아 내기하기는 소년들의 노래다. 그쵸? 여자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소년들은 윷놀이 하면서 내기도 많이 하고 요즘도 내기하지 않나? 이거는? 그렇습니다. 재밌죠. 사당의 새알하니. 사당은 당연히 뭐 무속신앙과 관련된 장소일 거야. 거기에 새알. 새가 년하고 새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한 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드리는 일이죠. 아, 여러분들 왜 사람을 높은 사람을 볼 때 알현한다고 부르잖아. 그런 행위라서 새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알하니 병탕 주가로다. 병, 떡병자예요. 탕은 국이겠죠? 그러면 떡국을 한자로 표현하면 병탕이네요. 오케이. 떡국이랑 술과 과일을 먹죠. 엄파. 엄파는 엄에 묻어놓은 파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무슨 뭐 겨울 나기 위해서 파나 물을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천연 냉장고니까 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문드러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에 넣어놓는데 그게 이 부분이야. 미나리를 무험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 신선해서 오신체를 부러워하랴. 그럼 오신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부럽지 않을 만큼 맛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보름날의 약밥, 약식이죠. 차례 신라적 풍속이라 신라 때부터 이어온 풍속이야. 그래서 묵은 산채 삶아내어 육미를 바꿀 소냐. 고기만큼 맛있대요. 그럴리가. 아무리 산나물이 맛있어도 고기만큼 맛있을 리는 없지만 그만큼 어쨌든 맛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귀밝히는 약술, 부럼 삭는 생률,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예쁘게 하기 전부 다 뭐하고 있어? 풍속들의 모습을. 오케이?
새해 맞이의 풍속과 관련된 것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그 뒤에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어진다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원령의 구조를 봤어요. 익숙해질 것 같아? 자, 어떤 원령이든 농가 원령가가 나오면 서로 다른 원령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테스트를 낼 거잖아, 문제를. 그치? 우리가 모든 지문을 읽을 수 없으니까 구조에 익숙해지자. 원령이 시작되면 무슨 무슨 절기가 있고 이때 풍경은 어떠한지를 살짝 말해준 다음에 이 녀석은 지배층의 의식이 드러난 좀 특별한 구조라니까 잠깐 예로 빼놓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해? 그 시기에 맞는 농산일에 대한 얘기를 막 한다. 됐지? 오케이? 농기구도 준비하고 풀도 먹이고 하고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세시 풍속 그 해에 맞는 요새는 새해 맞이 풍속들을 얘기했으니까 굳이 쓰진 않은 거야. 그런 일들을 쫙 보여주는 거라는 패턴을 기억하실 것. 됐지? 정월령은 그랬어. 자, 한 개 더 가보자. 넘어가서 19페이지에 있는 7월령을 보러 가보자. 7월도 같은 패턴이겠죠? 됐냐? 가자. 7월이라 맹추. 아까 맹추는 봄의 시작이었죠? 맹추는 가을의 시작이야. 왜냐? 음력 1, 2, 3, 봄, 4, 5, 6, 여름, 7, 8, 9. 가을이잖아. 맹추되니 입추 처서절기로다. 이때는 입추랑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오는 계절이야. 이때 절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 사람들이 입추가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7월이 시작됐구나라고 이해하면 돼. 야, 옛날에는 집집마다 달력이 있어 없어? 없어. 시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타이밍 보고 적당한 때를 봐서 그냥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추가 됐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지금 7월이구나 오케이? 한낮에 배고프면 아 점심때구나 오케이? 어두워지면 아 저녁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화성은 서류하고 미성은 중천이라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화성은 마스 화성 맞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 요즘도 핸드폰 카메라로 토성을 찍을 수도 있는 시대잖아. 지난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것도 올 찍었던데 핸드폰으로?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뭐 아무튼 미성은 중천에 있는 그런 날인데 늦더위 있다 한들 절서야 속일서냐. 참고로 이때는 늦더위가 좀 오긴 하는데요. 늦더위가 있지만 절서를 속일 수 있겠느냐 속일 수 없다. 서리 뻑강조. 그러면 절서가 무슨 뜻인데 절기야 절기. 절기에서 순서죠. 그러니까 아직은 더운 건 맞는데 이제 슬슬 추위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런 미묘한 계절이다. 그쵸? 지금 이거에 딱 정반대가 지금이잖아. 낮에는 덥고 밤낮으로 추운 계절. 더워지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비도 밑이 가볍고 바람꽃도 다르도다. 밑이 가볍다라는 건 감각을 말하는 것 같아. 그쵸? 옛날에는 장마라는 게 있었고 장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어마무시한 절개 특징이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꼬꼬마 때에 장마는 괴롭고 짜증나고 찐득찐득거려서 불쾌한 감정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어. 15일 동안 비가 와. 쉬지 않고 비가 와. 그냥 살을 가랑비도 아니고 쭉쭉 내리던 비가 와. 그치?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자,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자, 가지 위에 저 매미 무엇으로 배를 불려? 공중에 맑은 소리 다투어 자랑하는 고. 그치? 매미가 한참 울고 있는 계절도 맞죠? 혹시 뭐 매미를 잡아서 좀 관찰을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미는 참고로 속이 절반이 비어있잖아. 알고 있어? 그 배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그건 죽이자고 하는 거고 아래에서 이렇게 똥꼬 누르듯이 이렇게 쫙 올리면 쭈루루루 주름 잡히듯이 들어간다? 한 절반 정도 이상 들어가요. 거기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소리 내려고. 오케이? 다 알지? 매미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 생물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 뭐 아무튼 간에 7월 칠석의 견우직녀 이별의 눈물이 비가 되어 석김비 새로 개고 오동잎 또 떨어지고 하는 게죠. 근데 여기서는 참고로 설화를 차용하는 장면들도 보이네요. 독특한 장면들이라서 좀 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뭐 견우직녀 얘기도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 그럴 때 오동잎 떨어질 때 아미 같은 소승딸. 자, 초승딸 얘기를 했는데 아미 같다고 말했으니까 직유법이니까 비유적 표현인 건 알겠지. 넘어가고 그럴 때 서천에 달이 걸려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정경의 묘사입니다. 그쵸? 가을날에는 이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법이지라는 걸 소개했어요. 됐나요? 계속합니다. 슬프다 농물들아, 우리 일 거리로다. 농부들아, 청자 설정. 우리 일, 우리 할 일이
거의 끝났대요. 그러니까 왜 슬프다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일정이 모두 끝나가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7월이면 참고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8월, 9월일 테니까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네요. 얼마나 남았으며 어떻게 되나 하노. 마음을 놓지 마소. 아직도 멀고 멀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그렇다고 끝난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말고 뭐라고 했어? 정확한 똑같은 단어 써야지. 오케이? 아직도 멀고 멀다. 멀고 멀다. 그럼 뭐라고? 뭐, 낮춰달라고? 잠깐 꺼놓자. 21도네? 자, 다시. 멀고 멀다 그러면 아직 마음 놓고 놀아버리지 말고 여전히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써 일하라는 얘기겠지? 중간중간 건너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골 거두어 김매기를 해야 되고요. 꼴매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꼴은 참고로 그 동물, 소나 목축 대상물들이 먹는 음식을 꼴이라고 불러요. 풀떼기. 꼴 거둬서 김매기를 해야 되고요. 벼포구에 피를 골라내고 해야 돼요. 피는 작물 이름. 납 벼려 두렁을 깎아야 되고요. 선산에 벌초를 해야 되고요. 걸음풀 많이 베어 더미지어 모아놓고 자채논에 새보기와 오조밭에 정의합의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다 어휘조심이야. 새보기라고 돼 있는데 새를 관찰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새를 본다는 건 새들이 이 곡식을 뜯어먹지 않게, 지금 수확만 놔두고 있잖아, 먹지 않게 잘 지켜보고 있으라는 얘기고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의합의는 허수아비니까 왜 이런 말들이 연결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밭가의 길도 닦아야 돼요. 밭가의 길은 왜 닦아야 될까?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잘 모아다가 실어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 정비 좀 하라고요. 그리고 복사도 쳐서 올리고요. 산은 모래사자잖아, 그치? 넘쳐난 모래들. 모래들은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따로 빼놔라는 얘기입니다. 살지고 연한 밭에 거름하고 이끼 갈아서 김장할 무도 배추도 남보다 먼저 심어놓고 가시울 진작마가 잃는 것이 없게 하소 하면서, 여기는 그냥 쌤이 굳이 안 쓰고 있어. 농사 일과 관련된 할 일들을 뭐하고 있다? 열거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라고 알려주고 있었어. 오케이? 맞냐? 자, 그런 다음 여기도 또 그런 장면들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남자들만 일하느냐? 아니에요. 부녀자들 역시 할 일이 있다. 그럼 그 할 일은 뭔데? 오케이. 부녀들도 햄, 헤아림이라는 뜻이겠죠? 생각이 있어서 앞니를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배짱이 우는 소리 자네를 위함이라. 배짱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 타이밍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로군 이라는 걸 감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할 일이 뭔데요? 먼저 곡식을,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자. 오케이? 장마 후 속과 관련해서 할 일. 장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습습하거든요. 그럼 습하니까 당연히 그때 생각해보면 여름이니까 덥잖아. 습하니까 땀도 많이 흘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불이 축축한데 그 이불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말라. 그냥 안 말라. 방법이 없어. 그 당시에 무슨 제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눅눅하게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짜증났어요. 참고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난로를 때우는 건데 더워 죽겠는데? 못하잖아. 아무튼 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곡식도 엉망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곡식을 뭐 해야 돼요? 말려야 되거든요. 곡식도 거풍하고 의복도 포쇄하소. 포쇄, 처음 보는 단어잖아. 그런데 곡식을 말린 것처럼 의복도 말리라는 말을 하는 거라는 예상이 들지 않냐?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명주오리를 어서 뭉쳐서 생량, 가을에 서늘한 날짜가 진짜 오기 전에 짜내가지고 늙으신내 기세함에 환절때 조심하여 출향이 가까우니 의복을 유의하소. 집에 늙은 분이 계시면 가을에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면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옷을 만들어놔라. 됐어? 가을 겨울 옷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빨래하여서 바래이고, 참고로 바랜다는 얘기는 그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풀먹여서 이제 준비해놓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풀먹여 다듬을 때 월화의 방추 소리, 배 짜는 소리가 소리마다 바쁜 마음이 들죠. 실과 가정의 골몰함이 일변은 재미로다. 그러면서 근데 이 골몰함이, 이렇게 골몰함이 실은 뭐라고 생각하자? 재미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구절. 그래, 이게 우리 삶의 재미가 이런 거죠. 소채과 실은 할 적에 저축을 생각해서, 오케이?
소채, 각종 나물들과 과일들이 흔한 이 타이밍엔 저축하는 용도로 어떻게 하냐? 밭꽂이, 호박꽂이 켜고. 고지라고 하는 건 꼬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뭐지? 말랭이를 만드는 거야. 잘 말려서 점여 놓는 거야. 아니지, 거꾸로 말하네. 점여서 말려 놓는 거야. 그리고 오이 가지를 짜게 절여서. 그럼 봐봐. 겨울날에는 마땅한 반찬거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 만들어 놓으라? 무말랭이 같은 거 만들고, 오케이? 절임 음식을 만들어 놓으라든지, 피클 같은 거 만들어 놓으라고. 그럼 그때 먹으면 딱 좋더라. 오케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어보소 괴물이 아니될까? 면화밭 자로, 자로는 자주란 뜻이죠. 이 정도는 기본 어휘입니다. 자주 살펴서, 이것도 어휘 조심이야. 올 달에 피었는가 잘 살펴본 다음에 가꾸기도 하려니와 거두기에 달렸느니 걷어서 이제 뭘 준비해라? 옷 만들 준비, 겨울옷 만들 준비, 솜틀 만들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몇 월령까지? 7월 령까지 빠른 속도로 살펴봤어요. 7월 령도 마찬가지였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치? 절기를 먼저 받고 농산일과 관련된 일들을 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못 본 걸까요? 세시풍속을 못 본 거겠지. 되셨어요? 오케이. 이런 패턴의 반복이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다만 선생님이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는 이 두 개가 아니라 12월령이 실려있거든. 근데 이거 두 개를 먼저 한 이유가 있어. 표준 패턴은 이렇다는 건데 12월은 조금 미묘하게 달라.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12월령을 뺀 건데 힘들지? 잠깐 숨 좀 돌리고 12월령 하고 보조자료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잠깐 쉬어갈게요.